대통령실 예산은 올라갔어요. 작년 대비해가지고 대통령실 전체 예산이 3조가 더 늘어났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다른 데 다 그냥 돈을 갖다 깎으면서 R&D까지 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슈퍼컴퓨터를 세우는 사람이 대통령실 예산은 왜 늘리는 거죠? 다이어트 했다가 요요 온 거죠, 요요. 그게 아예 무슨 소리야. 그만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고 예. 애초부터 자기는 대통령실을 슬림화한다고 했었잖아요. 공약이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행정관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줄이겠다 했는데 못 줄였죠. 예. 못 줄인 상태로 가다가 예산을 왜 늘리겠어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딴 데서 예산을 빼와서 쓰려고 했다 보니까 이게 자기 마음대로 쉽지가 않은 거예요. 1년 뭐 직권하면서 이런저런 행동들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저기서 이제 예산이 부족한 거예요. 뭐, 해외 더 나가고 싶고, 뭐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좀 쓰고 싶고, 내가 아는데 좀 해주고 싶은데. 예. 이게 안 돼. 법과 절차상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든 막 쪼아가지고, 밑에 기재부 쪼아가지고, 만들어서 갖고 오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예. 뭐 국회에서 막 걸릴 것 같고. 뭐 야당한테 걸리면 혼날 것 같고 이러니까 아예 애초부터 이제는 늘려버리겠다. 늘려서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 거죠.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3조는 그 잘못 본 거고요. 그 46억 8천만 원이 증가했고 4.8% 증가를 했다. 46억 8천만 원. 내년 예산 총 지출 규모가 2.8% 증가인데 그중에 대통령실 예산만 4.8%가 증가됐다. 그런데 특수활동비가 82억 5,100만 원. 근데 업무 추진비하고 특정 업무 경비가 늘어났다. 그러니까요. 거기 내 마음대로 쓰고 싶은 돈을 예전에는 못 썼잖아요. 네. 쓰긴 썼어. 쓰긴 썼는데 어떻게든 이상하게 메꿔오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걸릴 수도 있다.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애초부터 편하게 쓰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편하게 쓰겠다. 너네가 뭐라 하지 않게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을 더 많이 확보해 놓겠다라는 거죠. 큰일이네요, 진짜. 긴축 재정, 뭐 건전 재정 얘기하면서 대통령실은 더 쓰겠다. 특히나 너네는 좀 아껴 임마. 업추비를 더 쓰겠다. 너네들은 다 아끼고 난 좀 써야지. 업추비라고 그죠. 하면은 밥 처먹고 이런 거잖아요. 주로. 예. 많이 이제 내년에 총선이잖아요. 예. 총선이니까 또 전국 돌아다니면서 아닌 척하면서 이제 지원 유세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또 전국 돌아다니면서 으쌰으쌰하면서 밥 먹고 오겠다 이거죠. 밥 먹고 술 먹이는 비용을 늘리겠다. 그리고 공판검사 업무 추진비를 15배나 늘렸어요, 법무부가. 이것도 뭡니까? 아니, 이거 따블도 아니고. 15배. 따블로 늘리면 어떡하는 거예요, 이게. 자, 봐요. 특활비를, 우리가 어떻게 됐죠? 특활비를 갖다가 특수활동비 목적에 맞게 사용하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들통났죠? 그렇죠. 그래서 그건 내년에 그냥 제로로 만들겠다고 일을 벼르고 있지 않습니까? 벼르고 있죠. 그러니까 어떡하겠어. 이 사람들은 돈을 쓰던 가락이 있고 써야 되는데. 나 돈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해. 지금까지 저기서 빼와서 썼는데 내 마음대로 썼는데 그걸 이제 못 쓰게 하니까 어떻게 하겠다? 아 그래 그럼 업무 추진비를 15배를 늘려. 그게 내 마음대로 15배 늘린 예산 안에서 내 마음대로 쓸게라는 거죠. 그래 참 네 마음대로 해 진짜. 아야 진짜 해도 너무하다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조삼모사도 아니고 지금 야 업추비 자른다. 어? 아 저 특활비 자를 수 있어. 그러니까 업추비 늘리자. 15배. 근데 어느 기관에서 업무 추진비를 15배를 늘립니까? 저기 회계상 가능해요? 모르겠어요. 저런 식으로 하는 기업이 과연 있을까요? 업무 추진비를? 만약에 저게 일반 사기업에서 저런 식으로 하잖아요? 국세청에서 출동합니다. 그렇죠. 저기 뭐 판공비 늘어나고 뭐 늘어나고 다 저기 접대비 항목으로 들어가고 막 이런 것들로 막 쪼개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결국은 비용 처리를 하겠다는 건데 기업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바로 국세청 출동이에요. 아, 저거에 관련돼서 국회 와서 설명을 하나요? 자기네도 해야죠. 왜 15배 늘려야 되는 필요성이 그럼 있는지. 그럼 분명히 그럴걸요? 아니 특활비를 갖다가 깎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써야 될 돈이 없어지잖아요. 아, 우리는 야근도 하고 어? 그런데 그럼 다 어떻게 하려는 겁니까? 롯데리아 햄버거도 드셔야 되고 하겐다즈 아이스크림도 필요하거든요. 코웨이 공기청정기 아이스크림은 하겐다즈밖에 안 먹습니다. 비싼 거 드시네. 비싼 거 드셔. 예.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자기는 공판검사도 아닌데. 그리고 자기가 입보하는 애들은 공판검사가 아니잖아요. 특수부잖아요. 왜 공판검사를 저렇게 늘렸을까? 미스터리합니다.
공판검사 업무 추진비라고 해놓고 거기서 특수부 수사검사들한테 꺼내 쓰려고 그러나? 뭐 알아서들 뭐 잘 방법이 있겠죠. 그분들은 예.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상천외한 그 방법으로 쓰니까요. 항상. 자, 이것도 보십시오. 국정원이 선관위에 84개의 보안 점검투를 설치했었는데 100% 제거가 안 된답니다. 이거 국정원 이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간첩을 갖다 하나 조작해가지고 만들었다가 발각나가지고 개망신당하고 그 조작에 담당했던 수사관이 지금 징계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정원이 왜들 이러는 거죠, 지금?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고 국내 파트도 축소시키고 최대한 억제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불만이어서 뭐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 같이 짝짝꿍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과연 그게 국정원에 이게 도움이 될까요? 국정원이라는 조직이 우리 국민들한테 과연 그만큼 신뢰를 줬을까요? 지금 84개는 경악을 하시, 경악을. 그것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직전, 3일 전에 이걸 했잖아요. 야, 그리고 굳이 그런 어떤 발표, 막 해킹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식의 발표도 하루 전날 했죠. 그렇죠. 아니, 가능성 다 있죠. 가능성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게 정치적 고려가 없는 행동이었대요. 이건 누가 믿습니까? 정치적 고려가 없었다면은 선거 끝나고 해도 되잖아요. 당연하죠. 그런 발표도 선거 끝나고 해도 되잖아요. 그럼요. 무슨 지금 당장 무슨 북한에서 해킹 막 시도가 들어와가지고 1분 1초를 다투고 있었나요? 아, 그렇다면 당연히 정치적 의도가 없었겠지. 그런 아무런 징후도 없었잖아요. 애초에 84개의 해킹 툴을 설치했다고 자백을 했어요. 윤건영 의원에게. 그리고 다 삭제했느냐라고 하니까 100%는 아니다. 남아있는 게 있다. 왜 남겨놨죠, 이걸? 또 자기네들 걸 남겨놓은 애들 이유가 있나요? 사찰하는 거예요? 선관위를? 그렇게밖에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선관위는 독립기구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삭제하지 못했대. 이게 말이 돼요? 아, 그럼 야근 해야지. 뭐, 아니, 그냥 삭제 버튼만, 야. 버튼만 누르면 컴퓨터에 알아서 일을 하지 않나? 네.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서 프로그램 모르겠어요. 저는 문과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컴퓨터 프로그램 삭제할 때 이 프로그램을 삭제하겠습니까? 하고 뭐 하고 예 하고 하면 삭제되잖아요. 쟤네들은 프로그램도 직접 가서 뭐 이렇게 몸으로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보세요. 지금 해킹 툴이 84개 있었는데 자기네들 변명은 시간이 없어서 나머지는 선관위가 삭제하세요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근데 선관위에 있는 일반 직원들이 여기는 지금 전문가가 와서 깔아놓은 거예요. 다양한 엄청나게 보안이 강화된 시스템을 깔아놨을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보는. 그렇지. 전 세계를 해킹할 수도 있고 어쨌든 다양한 기술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국정원이면. 예. 그런 기술력을 갖고 깔았는데 그 선관위 일반 직원 보러 와. 알아서 저 지우세요. V3 돌리세요. 네. 이런 거야. 그러면 이제 안철수가 딱 등장해요. 왜? 제가 지우겠습니다. 딱 하고 지워줘야지. 뭐 그러려고 하는 건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뉴스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그 뒤에 숨어있는 저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많은 의원들이 지금 이 내용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검토만 하지 마시고 민주당에서는 그냥 고소 고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어. 난 이해가 안 가요? 국정원장은 진짜 위험합니다, 지금. 간첩 조작했다는 거 하나 밝혀졌지? 이런 거 밝혀졌지? 이거 뭐 하자는 겁니까, 이게? 국정원장 날려야 된다. 자, 인유한 씨 얘기를 하고 다음 얘기로 넘어갈게요. 윤석열이 쇼도 잘 안 하고 헌신적이래. 야. 아, 쇼는 안 하죠. 쇼는 아니고 그냥 나온 대로만 하는 거니까. 네. 쇼는 아니고 그냥. 아니 영암교회 가서 했던 건 뭐예요? 쇼지? 아, 쇼는 아니고. 예배가 없었잖아. 그런데 예배를 갖다 지네들이 그냥 만들었어. 그래놓고 거기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1,000명짜리 그 공간이었는데 한 30여 명 앉아있는 데를 향해서 인사하고 그리고 목사님 갖다 모셔서 기도 좀 부탁드리고. 아, 시키니까. 쇼 아니에요? 시키니까 한 거죠. 아, 윤석열이? 예. 네. 옆에도 누군가 시켰으니까 한 거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 가자. 어디서 예배해볼까? 나 근데 어쨌든 그런 거 쇼라고 하잖아. 나 초등학교 때 여름 성경학교 다니는 데 있는데 거기 갈까? 아, 거기 그때 좋더라.
아, 나 그때 거기서 먹었던 짜장면 맛있었어. 딱 그 생각이 간 거죠. 그래갖고 밥까지 쳐드셨다 그러더라고. 어. 기어이 교회에서. 기어이 먹었구나. 그거 돈 냈나? 돈 안 냈겠지. 아이, 저 종교에 가서 또 돈 내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우리도 절에 가도 밥 잘 주고, 교회 가면 밥 주고 해야죠. 그러니까 교회 그 교인들이 먹을 거 왜 가로차가지고 처먹냐고. 그건 뭐 알아서 잘 하겠죠. 아마 뭔가를 줬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뭔가 그러니까 저런 것들에 대해서 금일봉 이런 거 비민주적으로 하는 저런 행태들에 대해서 아유 이렇게 종교를 자꾸 이용하려고 헌신적이고 일을 열심히 한대요. 근데 누구한테 헌신적이고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는지를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이것이 네. 이거 업무라고 생각하잖아 진짜. 술 마시는 게 업무 지금 아닙니까? 무슨 업무요? 빨리 빙의해 보세요. 어, 변신을 좀 오늘 길게 해야 되네. 오늘 좀 길게. 안녕하십니까. 술통령입니다. 아까부터 저를 자꾸 부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오늘 좀 다시 특별히 한번 좀 출연을 좀 했습니다. 아니, 그럼 밤에 그러면 이거 하는 게 업무지, 그러면 업무가 아닙니까? 예? 왜 업무예요? 제 기시다 만나가지고, 하고, 예? 바이든 형님 만나가지고, 하고, 그런 거 해야지. 다 국가 간의 일이 잘 풀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풉니까? 친구하고 한번 싸웠다고. 예? 계속 싸웁니까? 술도 한잔 하고. 근데 왜 이재명 대표하고는 안 하는 거예요? 아니, 하려고 했는데. 예? 네. 피의자지 않습니까? 아니, 김건희 여사도 피의자잖아요. 아, 그거 아직 모르겠고. 제가 뭐 그것까지 다 알아야 됩니까? 우리 부부 관계에서도 그 내밀한 게 있습니다. 아, 그래서 모르시는 거예요, 진짜? 아, 그걸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여기까지. 아, 참, 진짜. 어거지 쓰는 데는 당연할 재간이 없어요. 김 여사는 박식하고 재치가 있대요. 아, 재치 있잖아요. 박식이 뜻이 바뀌었나 봐요. 아, 다양한 걸 많이 아시나 보죠. 근데 무슨 뭐. 아, 그렇대. 굿. 탬버린. 뭐, 명리학 쪽에도 밝으실 네. 수도 있고. 네. 그렇잖아요. 뭐, 우리나라 전통. 인생은 무엇인가, 돈은 무엇인가, 요런 거. 그쵸, 뭐 그런 것들을 뭐, 이제 역사와 전통에 밝으실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일본과의 관계. 일본 역사도 잘 아실 수 있을 수도 있고. 그, 다행히 박식하신 거죠. 그 재치 있잖아요. 멤버 유지 얼마나 재치 있어요. 그건 뭐, 전 국민이 다 저기 따라하는. 한때 최고의 밈이었잖아요. 예. 그 재치 있잖아요. 예. 예. 재치 있죠. 예. 호객당에서 갔다. 요런 식으로. 그러면요. 명품샵에는 호객당에서 갔다. 그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아, 인간적이. 인간적이잖아요. 아, 영부인이라고 어디서 막 거들먹거리고, 막 비싼,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어려운 사람들 해외 나갔는데, 그 해외 그 직원들이 그렇게 호객행위를 하니까 한번 들어가서 좀 하나 사주고. 인간적인 모습을 봐야죠, 우리가. 거의 몇백만 원인데? 상품 하나에. 아니, 그, 뭐, 자기 돈으로 샀으면은, 뭐, 몇백이 됐든 몇천이 됐든 살 수 있죠. 알겠습니다. 돈도 많으신 분이신데. 이거 하나만 봐도, 인요한이 어떤 인간인지 알겠죠? 에휴, 진짜. 이름, 요한이란 이름이 아깝다. 응? 그게 세례 요한한테서 따온 거라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고 얘기를 해라, 자샤야. 제가 다 부끄럽습니다. 제가 다. 저분은 옛날 때 닥터 캡슐로 유명하신 분이셨는데, 원래. 닥터 캡슐, 이거? 예. 살아서 잔까지 네, 갑니다. 네, 네. 생존율 2%. 네. 인요한 위원장이 생존할 확률 2%.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상 최대의 포퓰리즘.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신박한 포퓰리즘. 서울 사람 만들어준다는 최악의 포퓰리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사람 되면 뭐가 나아요? 서울 살아서 좋으세요? 아, 좋아요. 뭐가 좋아요? 아, 전 좋아요. 그냥 서울 사는 게. 서울. 서울 사람. 서울 남자. 제가 생긴 게 좀 약간 서울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저도 네. 좀 시골 사람으로 가끔 오해받는데, 네. 아, 서울 사람입니다. 제가 서울 사람이고, 네. 서울 특별 시민으로서의 그 자부심 갖고 있고,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고, 주민등록번호가 그래서 뒷자리가 10으로 시작합니다. 10은 남자니까 다 10. 아, 1. 네. 1은 남자고, 그 다음에 네. 0. 아, 서울. 나도 10인데? 예, 네, 10. 네. 딱. 프리미엄 있죠. 프리미엄이 있어요. 아, 있어요. 그냥 있어요. 근데 실제로, 김포가 서울이 되면, 돈이 깎여요. 지방교부세가 사라져. 확 사라지죠. 예. 네. 그리고,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둘 수 있는 게, 자치구와
도시가 다르잖아요. 그게 도농 복합 도시여서 그쪽은 그것도 될 거예요. 대부분이 저기 농어촌 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네. 예, 그걸로 학교 갈 수 있거든요. 아우, 그거 김포 너무 좋아요. 예, 그거 보내는 특히 분들. 양촌이니 이런 데에서는 농어촌 전용이 있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글로 이사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맞습니다. 전략적으로. 네. 근데 그런 건 이제 안 되죠. 아니, 그뿐만이 아니라 세금 자체를 예를 들어 여러분 주민세 내보셨죠? 서울 주민세 내보셨죠? 네. 그거 구가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어디죠? 저는 강남구에 살고 있습니다. 강남구에 냅니까? 아니면 서울시에 냅니까? 서울시에다가 내고 있어요. 네. 자동차세 어디에 내세요? 서울시에 냅니까? 강남구에 냅니까? 이 심플한 것이 어려워? 이게 어려워? 어렵죠. 아니, 근데 그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처럼 고관여층, 정치에 관심이 많고, 이렇게 성수대로 TV를 보시는 이렇게 깨어있는 시민들이 전국에 그렇게 많을 거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대부분들은 다 생각이 있으세요. 모든 국민들과 시민들 생각이 있으시지만, 깊게 잘 안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살기 그러니까. 힘드니까. 너무 힘들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잘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드려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려워가 아니고, 어려워, 근데 너 어려운데 그것도 몰라, 이러면 또 그분들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기분 나쁠 수 있구나. 예. 그게 아니라, 속이고 있다. 이 사람들이, 뭐가 좋아지는지를 얘기해봐라 하면 되잖아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세금이 고지된 것들 전부 모아서, 서울시의 세금 고지서와, 그리고 김포나 기타 등등 지자체, 도시의 세금, 신고된 것들을 한번 보여주시면, 절감하실 겁니다. 절감하세요. 제가 좀 전에도 서울시민 뭐가 좋아했는데, 뭐 대답한 게 없잖아요. 네. 막상 얘기한 거는 뭐 주민번호 1령이다. 이거밖에 1령, 없죠. 이거밖에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다는 거예요. 사실상에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 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나는 진짜 웃긴 게 경제지들이 왜 이렇게 땅값을 뭐 얘기하는데, 아니, 김포가 서울이 되면 김포 땅을 갖다 파가지고 서울 강남 옆에 갖다 놓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냥 거기 그대로 있는 거예요. 땅은. 땅값이 왜 올라? 아니, 오를 수 있어요. 뭘로? 아니, 오르죠. 뭘로? 그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 오를 수 있어. 어떻게? 잘 봐요. 아파트 이름만 바꿔도 올라요, 안 올라요? 이름만 바꾸면 오르지. 오르잖아요. 명함만 바꾸면 오를 수 있는데, 오르는 폭이 과연 얼마가 될 것이냐가 중요한 거죠. 그죠? 집값이 1억짜리인데 1억 100만 원이 됐다고 좋아하실 거예요? 세금은 아니요. 300만 원 더 냈는데? 아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오른다고 하면은 저쪽에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아. 제가 볼 땐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항상 방송 야, 보거나 진짜 볼 때는 다 설득되고 있어 지금. 전웅기 변호사. 저는 항상 방송 볼 때 그렇게 보거든요. 네. 다른 방송을 보든 제가 나가든 친구랑 토론을 할 때도 보수 저 제 주변에 다 대부분이 보수니까 그러면 진짜 안 오르냐? 오른 거를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르지만 그 폭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생각보다 미비할 거라는 거죠. 시사숙독수독님이 아주 또 팩트체크 하셨는데 서울시만 되면 세금은 더 많아지고 맞습니다. 특히 자동차 검사 비용이나 자동차 등록비용까지 더 비싸집니다. 모든 게 비싸요. 그러니까 혜택이 줄어. 비싸져요. 혜택이 줄어. 그 혜택은 뭘로 보냐. 서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인프라가 좋다 이거예요. 네. 그럼 인프라는 내 땅에서 가까워야 인프라가 있는 거지. 그렇지. 나는 김포 사는데 김포에서 이름만 서울시 됐다고 인프라가 가까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혜택은 못 보고 비용만 늘어난다가 되는 거죠. 오히려 김포시가 잘 되려면 김포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아이디어가 필요해요. 가령 김포가 강을 두고 여러 가지 그런 그 기가 막힌 공간들이 있거든요. 그 강 천변 공연과 또 그 바다가 만나는 그런 공간들을 잘 이용하면 엄청난 변화를 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남북 관계가 좋아져야 돼. 아니, 아니고 게다가 갈 거면 관계가. 굳이 서울시로 붙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천하고 붙던가. 예전에는 인천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인천하고 다시 붙어서 네. 거기를 메가시티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서울을 좀 완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면서 완충 지역 역할을 해 주면 되는 거지. 생각을 좀 희한하게 하시니까 그러니까요. 저쪽은. 그러니까 그냥 물어보면 돼요. 뭐가 좋은데? 뭐가 좋아져? 그걸 얘기해 봐. 라고 하는 게 가장 편한 거예요. 원하는 만큼 땅값은 오르지 않고 오르지 않죠. 내야 될 세금은 오히려 많아지고 혜택은 줄어들고 그리고 쓰레기 매립지 서울 사람들이 와서 씁니다. 매립지뿐만 아니라 각종 혐오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그쪽으로 다 가죠. 혐오시설들.
그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김포시장이라는 개 쉐리가. 오세훈은 신났다니까요. 아, 신났어요. 어쨌든 간에 자기 모두 이슈가 갑자기 자기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걸 하나 좀 잡아가지고 서울시에 있는 좀 혐오 시설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다 김포 끝자락으로 다 던질 수가 있잖아요. 자, 부울경 난리 났습니다. 야, 니네들이 메가시티를 갖다가 없애놓고서는 지금 서울만 메가시티를, 이미 메가시티인 서울을 초메가시티로 만들려고 부산, 경남 다 표 떨어지겠네. 야, 부산, 경남 잘 생각하셨어요. 어? 얘네들은 니들 이용해 처먹기만 하지. 진짜 당신들에게 필요한 그런 정책 누가 내주는지를 갖다 좀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일 또 이제 소통령이 한마디 하는 거죠. 네. 여기도 하면 되지 말이야. 응? 여기도 하라고. 여기도 부울경해 임마. 아, 부울경해도 메가시스템 만들 겁니다. 갑자기? 거기도 해 그냥. 아, 예산은 근데 없습니다. 메가시스템. 아니 그럼 뭐 김포는 뭐 예산이 있어요? 아, 뭐 예산이 뭐 예산이 어디 있어요? 뭐 그러니까 야, 뭐 한다고 해 자식아. 그냥 해. 질러. 그 해줄게 임마. 해. 하면 성남시에서 벌써부터 김치국 마시고 있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서 성남시를 서울로 이러면서 나오고 있어. 꽤나 하겠다. 강남 사람들이 제일 반대할걸. 제가 볼 때는 솔직히 신경도 안 좀 신경을 안 써요. 서울 사람들은 아니 신경 안 쓰고 있는 것 같아. 아유 뭐 또 떠들어라 이러고 그냥 많은 것 같아요. 자. 임병도 기자가 그래서 또다시 뉴타운 도리에 속을 셉니까? 하고 피눈물 흘리는 기사를 썼어요. 뉴타운 되면 전부 다 엄청나게 좋아진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랬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뉴타운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의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그래요. 이제 시간이 꽤 많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정부의 돈이 들어가고 해서 뉴타운이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는 얼마나 큰 사회적 상처를 안아야 됐고 그걸 치유하는데 얼마나 큰 공공자원이 낭비가 됐습니까? 실제로 행복해지신 분이 얼마나 계십니까? 거기 갈라치기를 하기 위해서 급조된 말도 안 되는 비현실적인 공약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끝장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더 폴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 웹 조사를 하는 뭐 블록체인 기반의 그런 조사인데 여기서 이제 김포를 이제 서울에 편입시키는 거고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무려 거의 70% 가까이가 반대하고요.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다른 인근에 있는 분들이라면 서울에 자기 지자체가 들어가는 게 좋냐 거기서도 역시 65% 정도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실현될 것 같은가 이걸 묻는데 어?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30%.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어려운 경제 현안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여야가 다투고 이런 뭐 협상을 과정을 거치면서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 이슈가 다 묻힌다는 거예요. 필요 없는 전혀 불필요한 이러한 이슈 하나 때문에 그런 것들 다 묻히고 이거에만 지금 목소리 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지역 앞에 할 거냐 말 거냐 다시 살릴 거냐 살리는 것이 좋다. 그렇죠. 그럼 어느 정도 규모로 살릴 것이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런 걸로 다투어야 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다툴 수가 없어요. 지금 성남시도 당장 저거 갖다가 하자고 난리잖아요. 그걸 싸우 그것만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또 과천도 마찬가지고 구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고향도 마찬가지, 안양도 마찬가지, 네. 의왕도 마찬가지. 평양도 마찬가지야. 평양도? 평양도 저기 개성하고 개풍 뭐 이렇게 해가면은 서울이 요렇게 됐잖아요. 서울이 요렇게. 그럼 거기가 평양부터 내려오는 거야. 둘이 이렇게 베이비 원모 타임으로 이렇게 딱. 베이비 원모 타임. 이렇게 만나는 거죠. 아. 그러면 수도가 하나하나가 딱 돼서 초메가시티. 아. 통일 한국의 초메가시티. 네. 평양부터 서울까지 하나로 그냥. 서울에서 평양까지 택시 요금 10만원, 이제 10만원 되는 거지. 아. 야, 베이비 원모 타임 이거 너무 좋다. 네. 실제로 김포가 손가락처럼 이렇게 됐잖아요. 마지막 끝이 네. 이렇게 나와 있거든. 네. 그러니까 거기서 평양에서도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둘이서 만나면은 수도와 수도가 만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베이비 원모 타임 기억하시는 네. 분들도 다 오래된 사람. 예, 네, 여러분들 다 들키셨어요. 네. 오래된 분들입니다. 막 웃었던 정의연님, 시사숙덕숙덕님 전부. 예.
이런 아재 개그 너무 좋아하는데 김태희 님의 아재 개그. 여기 다 아재들이 뭐 주로 많으니까요. 서울 가면 코 베인다고 우럼님께서 그랬는데 촛불 집회 가면 그래서 코 잡고 앵긴다. 지방분이라서 서울에 올라오면 코를 잡고 행진하신다고 하네요. 예. 그렇죠. 김포는 교통지옥이나 일단 해소하라고 하십시오. 김포 골드라인이 지옥철이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우리 동네 뮤지컬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뮤지컬 우리 동네 12년 만에 귀한 크라우드 펀딩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24일까지 진행합니다. 이제 시간이 막 절반이 지났어요. 그 오늘로써 펀딩 기간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목표액의 절반은 도착하지 못했거든요. 도달하지 못했는데 12월 7일 날 특별시연회 있고요. 8일, 9일, 10일 해가지고 총 5회 공연이 됩니다. 강서 아트리움 공연장에서 진행되는데 제가 어제 아트리움 공연장을 다 실측했어요. 공연장 자체의 그 환경은 진짜 쾌적하고 너무나 편안하게 공연을 보실 수 있을 텐데 공연하는 사람들한테는 미치겠어요. 공연하는 사람한테는 열심히 진짜 리허설하고 해야지만 되는 그런 여건을 갖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위대함을 다시 느끼게 해주는 인생작 뮤지컬 우리 동네는 각성의 시간이다. 17곡의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서정적인 음악이 우리를 치유해 줍니다. 12월에 한번 우리 함께 이 작품 보고 치유해 보자고요. 우리 성수대로의 구독자 여러분, 특히 찐 구독자 여러분 와서 제가 늘 공연장에 있을 테니까 저하고 함께 이 감동을 나눠보시자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진짜입니다. 이 작품을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그동안 너무 많이 스트레스 받았던 것들 많이 좀 내려놓고 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거 편안하게 오셔서 내려놓고 가시면 됩니다. 자, 우리 가족 티켓 시사회 초대받을 수 있고요. 리셉션 같이 하시고 OST 앨범을 이제 에코백에 넣어드립니다. 그게 10만원. 이웃사초 티켓은 시사회 초대가 없고요. 리셉션도 없어요. 대신 OST 앨범과 기념품과 2인 티켓으로 또 일가친척 티켓은 2인 티켓과 기념품으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기 있는 새마을금고 계좌에 입금을 하시고 그리고 펀딩 관련 구글 폼이 있어요. 그 구글 폼에다가 여러분 언제 보실 건지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뭐 이런 것들을 올려주시면 그러면 이제 크로스 체크를 하겠죠. 구글 폼에 있는 것과 그다음에 그 계좌에 들어온 입금자명 이걸 확인을 해서 저희가 티켓을 미리 발부해 놓고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원하는 시간에. 여러분, 예, 뮤지컬 우리 동네까지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은규 변호사님, 우리 또 주말이 오는데 어떻게 좀 이겨내야 될까요? 지금 그래도 희망이 좀 보여요. 그러니까요, 우리 희망을 많이 찾았고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그냥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게 왜 진짜 중요한 건 우리 일상이잖아. 우리가 즐겁게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뭐 윤석열 대통령이 되든 말든 뭐 하든 말든 그게 뭐가 중요해. 우리가 잘 살면 되잖아요. 우리 애 잘 키우고, 네. 어? 밥 잘 먹고, 친한 사람들끼리 어쩌다 한번 만나면 소주 한 잔 기울일 수 있고. 이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정치를 갖다 관심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제 그 중요한 일상을 다시 되찾기 위한 거니까요. 네. 주말에는 조금 힐링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월요일부터 또 가열차게 뛰면 되니까요. 주말에는 조금 항상 말씀드리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가족과 함께 주말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거리에서 싸우실 분들은 또, 집회에 참석하시면 그렇죠. 됩니다. 한 번씩 또 나오셔서 일단 또 좀 바람도 쐬시고 다른 분들의 그 기운도 같이 느끼시면은 그 현장의 기운은 다르잖아요. 네. 보는 것만으로 또 다르니까 한 번씩 나와보시는 것도 되게 좋으실 것 같으세요. 토요일 3시부터 한남동에서 집회 있고요. 5시부터는 촛불행동의 집회도 시청해서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다양한 짤과 그리고 현장 중계로 여러분들 주말에 함께 만나게 되겠습니다. 민생경제가 아직 가동이 안 돼서 너무 아쉽지만 새롭게 좀 준비하고 있으니까 아우 오후에 재미있는 방송 뭐 없어요? 시사숙독숙독님 얘기하셨는데 저희 민생경제를 오후에 만들어 보려고 지금 박시동 평론가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 되게 잘 하시던데요.
불러갑니다!